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끝났으니까. 자, 오늘의 준비물. 일단은, 네, 맥주컵이 한잔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브랜드 안 샀어요. 오비 프리미엄 맥주 안 샀는데, 그래도 국산컵? 국산컵이니까 이거를 쓰도록 하고요. 근데 맥주는 사실 수입 맥주예요. 다섯 캔에 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냐, 그 하이네켄? 하이네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네덜란드 하이네켄. 이게 몇 밀리리터짜리냐? 19금 조금 이따가 걸 거고요. 330ml 5캔. 5캔 만 원. 그 500리 그3 5 5그 500ml는 4캔에 만 원이죠. 2리터. 2리터 만 원인데 제가 2리터까지 마실 것 같진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다섯 캔으로 사왔고요. 그리고 안주. 안주는 이두 개면 충분해요. 혼술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안주를 뜯을 거예요. 안주를 뜯을 거고. 와. 아까 컨텐츠 할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갑자기. 한잔 한다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있네. 이제 막 안주 뜯고 있어요. 다시 보기 나눠놓은 다음에. 다시 보기 나눠놓고 안주 뜯고 있는데. 안주는 이거 두 개고요. 오징어즙하고 자갈치.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 규정상. 저거 이제. 한잔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로그인이거나 성인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은 그 튕길 수가 있어요. 네, 19금을 걸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펌프. 원화 하위 열지 않음? 자, 19금을 걸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19금을 걸었고 아마 저기 오른쪽 위에 살짝 보일 거예요. 오른쪽 위에 살짝 보일 거고, 19금 걸었으니까 이제 화면에서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죠? 갑자기 뭔가 뜯고 막 이거 따르고 하니까 강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차피 방문 닫았고요. 자,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일부러 거품 좀 많이 남겨서 따르려고. 이게, 갑자기 막 떨어졌어. 너무 오랜만에 맥주를 따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 거품 좀 남겨서 그, 마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어쨌든, 네. 이거 썸네일은 좀 이따 찍어야 되겠다. 자, 어쨌든, 네, 첫 잔. 첫 잔, 원샷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캔은 다섯 캔 있어요. 다섯 캔만 원이라. 참고로, 동네 편의점에서는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쓸수 있거든요. 대형마트는 안 돼요. 그, 연매출이 2억을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도 일부는 안 되더라고. 그 제로페이 서울 제로페이 우삼겹 그거 맛있어요. 그나그 여사친하고 가끔 그 훠궈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각종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보고 나서 돼지만 기름이 좀 많이 떠서 돼지만 빼고 양하고 소하고 그리고 우삼겹 그렇게 먹어요. 우삼겹 그거 그, 구우면 맛있어요. 조금 있다가. 오, 거품 좀 내려간다. 거품 좀 내려가면. 됐어. 오케이. 썸네일 뽑을 수 있어. 자, 썸네일 뽑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 자, 연휴 첫날 저는 사실 그거였어요.
어제 아침까지 작업했다가 한 10시쯤에 잤다가 19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해가 져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연휴 첫날에 낮은 날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연휴를 황금 연휴를 위해서 짠! 땡. 원샷은 아니고요. 지금 맥주 두 캔만 꺼내왔고 나머지 세 캔은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좀더 신선할 때 갖고 오려고. 사실 컵도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마 그러지는 못했고. 이걸 사왔거든요. 편의점에서 플렉스 했어요. 편의점에서 필요했던 물건들 좀 플렉스 했는데, 하나는 이거 이어폰 한쪽이 지금 선이 약간 끊어진 게 있어가지고 쓰던 걸로 다시 샀고, 그리고 이제 맥주하고 과자는 지금 먹을 거고, 여기 짜장라면 두 개하고 비빔라면 두 개는 비교 컨텐츠, 리뷰용. 비교 컨텐츠 리뷰용으로 샀고, 뚱빠는 원래 다섯 종인데, 바닐라 맛이 하나 더 있는 게는, 장바구니에 담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서, 사실 그게 살짝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주얼상 하나 더 사고, 터진 거 아까 집에 오자마자 원샷했고. 그리고, 과자는 이거 두 개. 과자는 이거 두 개로 먹을 거고요. 오징어지. 맥주 먹고 싶어요? 아, 다이어트 중이라 그랬지. 그쵸. 이제 곧 여름인데, 다이어트, 나름 목표가 있을 거니까. 아, 맞아.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술만 마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만 봐도 과자 두 봉지 꺼내 넣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두 봉지를 꺼내 놓고 먹으니까, 이 안주가 살이 찌거든요. 안주가 살이 찌잖아. 아, 오징어 집이요? 한번더 보여줄까? 이거. 근데 사실 이거 사다가 내가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포테토칩이 육개장 사발면 맛하고 김치 사발면 맛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무슨 컵라면 맛이 나오나? 약간 그게 있어요. 벌써 5kg 빠졌어요. 대박. 그래서 무슨 예전에 그 포테토칩 그 되게 특이한 맛 있었잖아. 그랬는데 와 이게 사발면 맛이 나오나? 근데 사실 오늘은 그건 안 갖고 왔어요. 그 사발면 맛 과자는 사실 라면도 같이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안 좋아해요. 저는 라면에 김치를 끓일 때 같이 넣는 건안 좋아해요. 따로 먹는 건 좋은데, 김치로 라면 국물 내는 건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사왔어요. 그게 있었으면 되게 웃긴 리뷰가 됐겠지.
그렇고 계속 다시 보기 나눠놓고 19분 걸어놨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지식 컨텐츠 걸어놓고 지식 카테고리 걸어놓고 19분 사실 뭐 커처 삼국지 할 때도 중국 맥주 리뷰한다고 그거 했잖아요. 중국 맥주 리뷰한다고 제가 술 먹방 했잖아요. 제가 요즘은 먹방에서 술 마시는 적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제가 술 먹방을 잘 안 켜는 이유 중 하나는요, 비로그인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튕기기도 하고요, 미성년자 시청자들이 튕겨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 미성년자 시청자들이 술 먹방 때는 튕기니까. 유튜브는 술 갖다가는 연령 제한을 걸진 않거든요. 그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유튜브는 가끔 이제 그 막 메이드복 입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영상에 막 연령 제한 걸릴 때가 있어요. 어? 거품이 없어졌다. 거품을 다시 살리는 방법. 아까 초반에 비해서는 거품이 조금 이거 그 거품 여기 걸리는 게 그 엔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있는 게 좋아. 아, 저 원래 수입 맥주 중에 하이네켄 제일 많이 마셔요. 그 하이네켄이 네덜란드 거고 그 다음에 하이네켄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수입 맥주가 칼스버그. 수입 중에서는 그 이거 사온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이게 330ml짜리 5캔에 10,000원이 패키지로 사오는 거라서 그 편의점에서 그 지역 화폐 쓰느라 그래서 그 4개 그 5캔 10,000원 그걸로 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냐 아사히 안 마셔요. 아사히는 저는 아빠는 마시는데 나는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이런 거 안 마시는 이유가 있죠. 전범 기업이죠. 그 뿌리가 전범 기업이어가지고 그 아사히하고 기린 거는 안 사요. 사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는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모기업들이 아마 전범일 거예요. 아니면 계열사라든지. 호가드는 이거보다 약간 좀 상큼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가끔은 마셔요. 가끔은 마시는데 네, 맞아. 그 과일 향.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과일 향 나는 맥주는요. 이제 그 요즘 맥주집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뭐냐? 봉구비어라든지 뭐 봉주비어라든지 뭐 이런 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봉주비어에서 봉주비어에서
그 흔히 작업주라 불리는 그 봉봉주인가? 저는 그걸 꽤 좋아했는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맥주하고 레몬 아이스티를 섞어요. 맥주하고 레몬 아이스티를 섞는데, 그래서 그 아이스티 그 티백을 타나 봐. 아이스티, 그 스틱형 아이스티 알죠? 그 우리 그 립톤이라든지 뭐 네스티라든지. 하여간 그게 자체 제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타요. 그 아이스티를 타고 레몬도 얹어줘요. 그 레몬 맥주. 그래서 작업주라기를 한번 마셔봤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나 혼술할 때, 내가 원래 혼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스몰비어 가끔씩 다닐 때, 그때는 아, 네, 안녕하세요. 안주 없이 맥주만 그 시켜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딱그 맥주 두잔 시켜가지고 두잔 정도 마시고 올 정도의 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을 때니까. 19금 걸었으면 지금 맥주잖아요. 일단은 지금 첫 캔을 깠고요. 첫 캔을 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는데, 지금 벌써 이게 한 캔이 지금 다 떨어져 가려고 하는데. 무슨 가성비 견적이야? 혹시 어느 정도 급 견적이에요?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뭐냐, 유튜버들 중에서 그거 리뷰 올린 사람 있던데요? 그 도레님이, 도레님이 그거잖아요. MCN 트레전터잖아요. 그 도레님이 지금 아직 제가 썸네일만 봤는데, 이번에 G490 칩셋이 나왔어요. 이제 나왔나 봐. 이제 아마 3600? 3600이면 지금 내 CPU보다 훨씬 좋은 건데? 내가 그러잖아요. 나 원래 3600 살라고 했다가 돈 모자라가지고 2600간 거잖아요. 돈 모자라서 2600간 거잖아. 3500은 내가 용도가 안 맞아서. 2700X보다요. 게임에선 성능이 좋은 건 맞아요. 3600, 3세대가. 근데 아마 멀티 작업은 2700X가 조금 좋아요. 그 대균쌤이 뭐냐, 방송컴이 2700X에다가 램 32기가에다가 GTX 1660 Ti던데. 내 거보다 시스템이 좋은데 그분은 게임 방송을 안 하시죠. 내 거보다 사양 좋은데. 그래서 3600하고 2700X가 뭐가 확실히 일방적으로 좋다고 할순 없어요. 멀티 작업은 2700X기는 해. 근데 솔직히 요즘 시대는 그거예요. 2600이나 2600X는 3세대 살려다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2700X를 살 정도면 그거 살 돈으로 차이 그냥 3600을 산다 이거죠. 2600은 그게 맞아요. 원래 3600살 돈은 없고, 근데 3600살 돈은 없는데 게임이 주목적이면 당연히 3500X겠지만, 그 게임이 주목적이 아니면 그때는 2600을 가야지.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이 내가 비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견적 어떻게 짰어요?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 있는 거에서 나는 일단 메인보드를 바꾸고 싶은 게 지금 그 ASUS A320 그 EX 게이밍 있잖아요. 그게 B450급 스펙인 건 맞아요. 하지만 A320은 A320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슬롯을 좀 많이 끼고 그러면요. 이게 아마 대역폭이 좀 딸리나 봐요. 그래서 뭐가 완전히 다안 읽힐 때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B450에 ATX급 보드 아니면 X570으로 한번 좀 메인보드는 바꿀 생각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B450도 M급이면 안 돼요. ATX로 해야 돼요. 확장성은. 그래서 B450 프로 카본이나 아니면 X570 에이스? 나중에 CPU를 4세대 걸로 바꿀 거면 차라리 X570이 나올 수도 있어. X570 에이스급으로 아예 그냥 내구성 확 좋은 걸로. 램은 32기가로 올릴 생각 있어요. 왜냐면 그 분량 긴 영상을 인코딩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저는 분량이 긴 영상도 다루니까 램은 몰라. 방송할 때는 솔직히 문제 안 되거든요. 한 플랫폼 방송할 때는 16기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몰라. 지금은 제가 스포츠 BJ 메달을 달고 있어서 동시 송출을 안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스포츠 중계만 빼고는 동시 송출해도 되거든요. 근데 동시 송출하려면 램 16기가로는 안 돼. 그리고 그래픽 카드 바꿔야 되고. 비450이 혹시 보드 뭘로 갈 거예요? 비450 쓸만한 거 솔직히 몇개 있긴 하죠. 그 일단은 가성비는 박격포. 가성비는 박격포 아니면 그 기가바이트의 그 맥셀리트 그두 개가 가성비고 그 에이수스 스터프는 솔직히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솔직히 에이수스 스터프급으로 살 거면 차라리 그냥 ATX 사이즈의 B450 게이밍 프로 카본이 낫지. 한그 4개 정도가 좀잘 팔린다고 하던데. 이제 공장이 다시 가동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내려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G490 보드가 나왔다길래 이제 인텔이 10세대가 나오나. 하지만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컴으로 갈게 아니면 인텔 거를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투컴으로 갈 때는 이제 방송 송출용 말고 방송 안할때 쓰는 컴을 인텔로 맞추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제 방송용 PC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거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환경이긴 하잖아요. 2600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최소한의 가격으로 방송용 PC를 맞추는 견적이 2600이잖아요. 근데 인텔은 지금 이제 10세대가 곧 나오는데 암드가 지금 그거죠. 그 암드가 아직 4세대 일정이 확정이 안 됐죠. 아마
미뤄졌을 거예요, 암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암드가 본사가 미국이잖아. 아, 나는 얼굴만 빨리 빨개져요. 좀 빨개지기만 빨리 빨개지고 멘탈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 문제예요. 몸에 좀 열이 좀 있어서. 뭐 어차피 19금 걸었고, 그리고 제가 뭐술 먹방 하면서 사고 친적 없고, 운영자님도 제 방송 스타일 알고, 제가 뭐 사고 치는 방송 한적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마시는 건데. 오, 한캔다 따라지네. 10캔이 2만원. 10캔까지는 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맥주를 주량을 재고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술살때 그냥 내가 돈이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나 뭐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지. 이번에 솔직히 그 이거 사진 보여줬나? 응. 사진? 잠깐만요. 이만큼 샀는데요. 이만큼 플렉스 하는데 이게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편의점에서. 그 지역 화폐 편의점에선 쓸수 있어요. 대형마트는 못 쓰는데 편의점에선 쓸수 있는데 이 정도 플렉스인데 4만 5천 원 나왔어. 근데 과자하고 맥주는 지금 먹을 거고 나머지는 그거예요. 그 컨텐츠용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이거 이어폰 줄 끊어져서 쓰던 걸로 새로 바꾼 거고요. 이어폰 뭐냐, 쓰던 거 같은 걸로 그냥 새로 사기만 했고, 그 다음에 그 뚱빠 시리즈 이번에 캔디바만 나와가지고 그거 비교한다고 비교 컨텐츠 준비하고 있고, 비빔면 시리즈 비교 컨텐츠? 진비빔면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짜장라면 컨텐츠는 사실 블랙데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글쎄, 내 기준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그거 서울 거예요. 서울 지역 사람 화폐. 서울 지역 화폐. 그래서 마포구에서밖에 못 써요. 우리 집에서 동쪽으로 800m 가면 용산구거든요? 동쪽으로 가면 못 쓴다는 거야. 동쪽으로 800m 가면 용산구인데. 용산구 원효로. 아니요. 그 지역 화폐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금 주는 거 따로 나와요. 아예 따로 해요. 아마 지자체별로 다른데, 내가 알기로 인천은 아마 잘안 되는 것 같고, 서울은 애초에 처음부터 중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지방하고 정부하고 중복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처음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요, 일부를 지방자치에서 분담을 하고,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진도가 잘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국가가 일단은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라도 일단은 그냥 국가 예산으로 다 하고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해라 해서 뭐냐. 그래서 지역 부담은 이번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빨리 된 거예요. 국회 이번에 뭐냐 회의 열자마자 통과됐잖아요. 그날 저녁에 회의하자마자 밤에 통과됐잖아. 아마 그 분할로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그것도 준비 중이에요. 서울은
3차 추경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전 국민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거 있어요. 기업들 지원한다고 추경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차는 전, 그 일반인들한테 말고, 그 일자리를, 일자리 보존 체, 그 시스템으로 간대요. IMF 때처럼 정리해고가 아니고, 일자리는 지키는 식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아마 기업들한테 지원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수당을 줘야 되니까. 뭐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 일을 토대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기본소득제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지금 뭐냐 기계들이 지금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라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냐 자기들 편하라고 그 기계 만들었더니 기계들이 일자리를 뺏었어.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들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득 책임져 줘야 돼. 응. 나는 항상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사실 내가 올해요. 지금 내가 방송에서 올해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인가? 청정넷? 그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가 그 위원으로 참가를 해요. 그냥 온라인 패널로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위원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 신청은 됐는데 지금 계속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모임을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 한 번도 못해가지고 지금 나도 그 문자 올 때마다 계속 그 체크하고 그 관련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카테고리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래요. 근데 일자리 쪽은 너무 사람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 사회 안전망 쪽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제 크리에이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인들이 하는 쪽을 가도 되긴 하겠는데 나는 예술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근데 인문학자니까 그래서 사회 안전망 카테고리 쪽으로 빠졌어요. 내가 그냥 그게 약간 그 기본소득 그쪽 연관되어 있는 쪽이야. 사회 안전망 쪽으로 빠졌어요, 아예. 하여간 준비는 해야 돼요. 하여간 나는 이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 근데 3400G가 또 많이 싸졌네. 3400G가 17만원 되고요. 샵다나와 최저가. 근데 다나와에서 각계 구매로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샵다나와 쇼핑몰 가격으로는 17만원대고 3500X가 18만원대인데 3600이 24만원대예요. 근데 어차피 난 지금 6코어 6스레드 쓰니까 2600에서 3600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그거잖아요. 업그레이드잖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최소 3700X는 가야지. 냉장고에 넣어뒀다 보니까 시원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솔직히 돈만 더 넉넉하면요. 네? 양차 와요. 돈만 좀 넉넉하면 사실 3900X나 3950X를 꽂고 싶어요. 작업하는 양이 많으니까.
글카 가격을 아끼면 되니까. 솔직히 뭐냐, 게임을 그렇게 많이까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 2080 Ti는 필요가 없고, 그냥 RTX 걸치는 글카까지만 가면 되잖아. 2060급. 아니면 2060 슈퍼. 그 정도만 가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굳이 2080Ti가 필요가 없는 게, 그 지금 내가 모니터를 QHD를 쓸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아마 내가 나중에 웹캠을, 지금은 로지텍 C922인데, 로지텍 브리오를 만약에 구하게 되면, 근데 그 브리오는 나중에 4K도 녹화되잖아요. 브리오를 구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모니터를 최소 QHD는 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해상도 올라가는 건 최대한 늦게 가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아, 핸드폰 바꿀 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4K 영상 작업해야 되네. 3600이 24만원대, 3700X가 40만원. 솔직히 40만원도 비싸. 근데 지금 9700K가 53만원인 걸 보면요, 9700K가 53만원이면 3700X가 지금 40만원인 게 이해는 가요. 차이 3700X가 그럼 낫지. 어쨌든 인텔 일단 10세대가 아직 안 나왔고, 인텔 속해. 인텔 칩셋? 지490. 오, 지490 지금 모델 나왔다. 아직 가격은 공개 안 됐는데. 지490 한번 MSI 봐야지. 아직 에이수스밖에 공개가 안 됐네? 에이수스, ROG, G490. 막시무스 에이펙스는 이번에 안 나오나 보네요. G390에는 그 에이펙스가 ATX 사이 중에서는 에이수스 그 에이펙스 보드가 되게 잘 되는데 국내에서 안 팔았죠. 로그 막시무스 포뮬러. 아이고야.
그리고, 그치, 인텔도 G490부터는 128기가 지원되지. 지원되고, 근데 PCI 익스프레스는 3.0이네. 그렇고 블루투스 5.1. 대박. 블루투스 5.1이고 하여간 뭔가 많아요. 일단 G490이 공개가 됐고, 소켓이 바뀌네. 소켓이 12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예 싹다 바꿔야 돼요. 인텔이 8세대하고 9세대는 소켓이 호환이 됐는데 아예 안 되네. 그리고 X470은 아 게이밍 플러스 맥스가 나왔어? 그리고 X570 그렇고, 어차피 램이 이번에 삼성에서요, 그 2666MHz 말고요, 그 그리고 이번에 맞아 2933MHz가 나왔어요. 2933MHz가 이번에 그 시금치 램이 지금 8기가 한 장에 5만 원이거든요.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 인텔 10세대가 2933MHz가 기본 지원이에요. 인텔 램이. 이 G390이. 아, 살 빼야 돼요? 3200램은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여기 가격 공개는 안돼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아직 지금 가격이 공개 안 됐고 32기가용이 있어요. 32기가 한 장. 아, 혈당이요? 난 괜찮아요. 어차피 난 먹고 살 건데. 나는 잘 사서 괜찮아요. 20대 아닌 거 알죠? 하여간, 사실, 모르겠어요. BJ들 중에서 건강에 엄청 그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뱃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요,
그 동작 클럭이 그 3200MHz가 X570보다가 지원이 되는데, 라이젠 3세대부터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암드는 오버클럭 효율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 암드 쓰는 사람들은 오버클럭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오버클럭 잘 되지도 않는다고. 그냥 PBO만 넣고 XMP만 넣고 그러면 된다고. 암드용은. 아니야, 한번 먹고 3회 굶진 않아. 먹방 유튜버들은 그럴걸요? 하루에 방송할 때한 번은 많이 먹고, 한 번은 많이 먹고, 하루에 두 끼만 먹어요. 한 끼는 간단하게만 먹어요. 내가 하루에 한끼 먹는 날 있고 두끼 먹는 날 있거든요. 네, 나는 그래요. 나는 이제 좀 몸이 계속 피곤하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 자는 게더 좋을 때가 있어요. 먹을 때보다 잘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 아니요. 먹방 유튜버들 중에서 날씬한 유튜버들은요, 겁나 빡세게 운동을 해요. 빡세게 운동을 해. 사실 그래서 좀 그렇지. 이게 사실 이제 그거잖아요. 아프리카 TV에서 엠브로님은 양으로 승부를 하지만 엠브로님은 양으로 승부를 하는데 남자부에서 엠브로님이 양으로 승부하고 여자부에서는 쯔양님이 양으로 승부하죠. 근데 쯔양님도 대단한 게 그렇게 먹는데 말랐어. 근데 나는 예전에 막 먹방 열심히 할 때보다는 좀덜 먹는데, 그래도 좀 뭐냐, 일반인들 치고는 많이 먹죠. 일반인들 치고는 많이 먹으니까. 그렇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죠, 나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거고. 어쨌든 당분 아예 안 먹는 것도 안 좋지 않나? 아예 안 먹어도 좀 문제 있을 텐데. 그쵸? 먹기는 먹어야 돼요. 아, 여기 샵다 나와요. 되게 특이한 게, 여기 게임 방송 PC하고 영상 편집 PC는 항상 핫했는데, 배그용 핫하고 롤용 핫했는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거콜 오브 듀티 워존. 이거 콜 오브 듀티 그 블리자드로 넘어갔죠, 배틀넷으로. 그리고 여기 뉴가 나온 게요,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PC.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PC. 이거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PC 사실 되게 싸요. 뭐야, 식단이 삼겹살이 있어요?
에이, 일단 삼겹살을 먹는 이상. 그러면, 뭐냐, 온라인 수업하고 재택근무만 할 거면 S런이면 되지. 쿨러 없어도 되고. 메인보드 A320 싼거 써도 되고. S런이면 싼거 써도 돼요. S런이면 이거 써도 돼요. A320M Pro. 그래서, 4기가 두 장.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픽 카드 없고. SSD는 업무는 해야 되니까, 나름 이 정도는 써주고. 아, 삼겹살이 당분이 없나? 지방이 있잖아요. 케이스, 대충 싼 거. 케이스 대충 싼 거. 파워, 맥셀리트, 500이면 돼. 그러면, 이거, 뭐냐, 온라인 수업하고 재택근무용, 이 정도면 끝? 온라인 수업하고 재택근무용 이 정도면 끝나요. 30만 원대. 진짜 A320 제일 싼 것도 아니에요. A320 1프로면 진짜 이 정도면 끝나. SSD를 일부러 250기가를 주긴 했는데 진짜 파워 500만 달아도 돼. 진짜 온라인 수업용이면 30만 원이면 된다. 온라인 수업이면 이 정도면 끝나요. 인텔이면 9100F 가면 되고. 아, 10% 이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식습관이 녹말은 다 먹잖아요. 동양은 쌀을 먹고 서양은 빵을 먹잖아. 그래서 나온 게 호밀빵이잖아요. 서양에는 호밀빵이 있으니까. 아, 쌀밥 안 먹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집도요, 몇 년째 엄마가 그 잡고, 그 봉지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서 해요. 하는데, 솔직히, 쌀밥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요, 그 껍질이 다안 벗겨진 게 있어. 헐, 김치찌개에 버터를 넣는다고? 그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들어가요? 버터 넣게? 그 버터로 볼게. 코코넛? 코코 파면 맛있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코코 팜 먹을 때, 코코 팜이 안에 알갱이가 있잖아요, 음료수에.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머금고, 입에 머금으면, 그리고 혀를 움직이면요, 코코 팜에서 키스하는 느낌 나요. 코코팜 안에 있는 그 젤리 알갱이 때문에 혼자서 키스하는 느낌이 난대요. 우울하죠.
외로우니까 별소리를 다 해. 그러니까 혀를 잘 굴려야 돼. 혀를 잘 굴려야 되고. 그 뭐냐 있잖아요. 그 키스 연습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뭐냐 입안에 넣고 그 매듭 지은 거 그 혀로 풀 수 있으면 키스 잘한다고. 아 근데 사실 키스는요 잘하려면요 키스를 할 애인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하잖아. 없으면 못하죠. 외로워서 지금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요? 하루 한 끼는 최소 먹어야 된다고 봐요. 3일 한 끼는 좀 너무했다. 포도당 중독이요? 지방의 연료를 잘 써요? 잠깐만요. 맥주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3캔 남았는데. 근데 지방을 연료로 쓰면 좀 그렇겠다. 마이크로 탄산소리 넣어주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몸을 태운다고? 글쎄요. 자, 새로 채웠으니까 짠! 어쨌든 아마 지금 얼굴에 홍익인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는 요 세 캔만 마실 거고 아마 방송 끄고 아마 또 편집 작업하면서 또 홀짝홀짝 하겠죠. 그 홀짝홀짝 할 것 같고 사실 오랜만에 좀 술이 마시고 싶었어요. 술이 좀 마시고 싶었고 그 그리고 아 뭘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마시다 보니까 얘기를 별로 못하네. 뭐할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머릿속에 정리가 다안 끝나가지고. 근데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난. 단식을 할 수가 없고 혈압하고 혈당하고 다 정상이라고? 나 혈당은 정상이에요. 혈당은 정상이고 혈압이 살짝 수축 혈압만 살짝 높게 튀는 현상인데 사실 그거는 나는 그거라고 봐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살짝 튀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문제고. 아, 피가 깨끗하다고? 그건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 이상 지질혈증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혈압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지금은 간 수치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 지질혈증이 간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면 괜찮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좀 약간 열받아서 좀 먹는 거 있잖아. 그것만 아니면 난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면 지금 건강검진 때 내가 체중이 60kg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체중이 좀 빠졌어요. 나 지금 체중 60안 돼요. 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의외로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졌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무게가 빠졌어요. 몸무게는 빠지는데, 근데 배는 안. 뭐, 그래요. 당분 나 예전보다 많이 안 먹는데. 예전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사실 좀 그건 있어요. 내가 이제 요즘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몸무게 빠진 게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뱃살은 안 빠지잖아요. 근손실. 요즘 내가 허벅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가늘어진 것 같아요. 내가 허벅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늘어졌어요. 종아리는 안 빠지는데 허벅지가 가늘어졌어. 그래서 내가 허벅지가 가늘어진 거면 아무래도 왠지 근손실이겠다. 근손실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최근에 내가 한 2, 3주 전에 펌프 동영상 찍었을 때 생각보다 판정이 잘안 났어요. 근손실이야. 이번에 펌프 새 패치 나왔는데 아직 안 해봤거든요. 혈압약을 왜 먹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혈압약은
의사도 매출을 올리고 약사도 매출을 올리려고 그래. 하여간 뭐 그래요. 다 자기들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맞아. 의사 중에서는 단식은 없고요. 오히려 그 단식 치료 막 이런 그 단식 이런 거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 단식하면서 뭐 아토피 고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요, 나는 단식하라고 하면 못 살아요. 아이, 혈압력이 비즈니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다 그렇잖아. 다 모든 게 비즈니스잖아요. 자본주의잖아, 이 세상은. 모든 게다 자기들 팔아먹고 돈 벌고 해야 되잖아. 참, 그게 씁쓸하죠, 사회가. 여태 캠을 여기다 놔두고 있었네. 굶는 거 죽어질 것 같았다고? 아야.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어. 그건 먹어야지. 그게 알아요? 안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 먹는 거 해제되고 스트레스 푼다고 폭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먹는 방법은 비추. 아, 식단을 한번 바꾸고 단식하는 거면, 그러면 딱히 뭐가 문제가 없지. 포도당 의존도? 근데 사실 한 성분을 아예 안 먹는 방법이 좋다고 보진 않아요. 결국 포도당을 아예 안 먹으면요, 특정 영양 성분에 대한 결핍이 생겨요. 하루 10%? 근데 그거 알아요? 그렇게 막 일일이 신경 쓰고 먹으면 그게 더 스트레스다? 응. 솔직히 먹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
사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는 굶으라고 하면 나는 못해. 내가 1년에 두 번을요. 1년에 두 번을 한 끼를 의도적으로 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성당에 다니니까 제수일하고 성금요일. 제수일하고 성금요일은요. 금욕하고 단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순식이 그 전리상 특성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건데 원래 목적은 그한 끼를 단식한 거를 봉헌을 하라는 의미인데 근데 솔직히 이제 전례적인 문제 때문에 한 끼를 굶는 건데 솔직히 그한끼 굶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한 끼를 굶으려면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 한 끼를 단식하는 건데, 그 단식 기도를 하는 건데,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요, 일단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은 요기만 해요. 그러니까 점심은 보통 그냥 뭐, 과자하고 커피? 그 정도로 끝나요. 점심은 과자하고 커피로 끝나고, 저녁은 식사를 해요. 제이수요일이랑 성금요일. 근데 제이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성금요일은 보통 제이수요일부터 평일까지 계산을 했을 경우에 성금요일이 정확히 평일이 40일째가 돼요. 성금요일이. 평일만 셌을 때 40일이에요. 그래서 맞나? 응. 어쨌든 그 40일째가 되는데, 사순시기가 평일만 셌을 때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일은 토요일도 포함? 그러면 아마 40일 맞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근데 솔직히 그래. 한 끼를 굶기 위해서 잠을 더 자야 돼요. 시디가 뭐래요? 시디가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아이폰을 안 써봐가지고. 나는 아이폰을 안 써봤어요, 아직까지. 한나님이 방송용 폰은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인데, 그 통화용 폰이 아이폰이에요. 전 여기 있어요. 한나님이 통화용 전화기가 아이폰인데, 그래서 그 아이폰이, 가끔 컨텐츠 할 때, 가끔 시리가 울릴 때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요. 나는 아직 그 갤럭시 시리즈 빅스비도 안 써봤어요. 그것도 안 써보고.
하여간 요즘 좀 그냥 술이 좀 먹고 싶었어. 풍족하게 발라줘야 된다고? 암드는 그게 맞아요. 암드는 CPU가 넓어요. 근데 써머리 그 회사마다요. 써머리 그 점성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그 끈적끈적한 거는 좀 알아서 잘 발라줘야 되고, 약간 그 액체처럼 되게 연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픽 카드는 커스텀 순행할 거 아니면 굳이 써머리 다시 바를 일 없잖아. 커스텀 순행할 거 아니면. 그쵸, 굳는 건 알지. 근데 보통 글카는요, 굳을 때쯤 되면 바꾸잖아. 굳을 때쯤 되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래요. 보통 한 요즘은 2, 3세대 정도 지나면 바꾸는 것 같아. 그쯤 지나면 바꾸는 것 같고, 그냥 내 생각은 그래요. 하스웰. 그러니까 뭐냐, 바꾸고 싶을 때 바꿔요. 근데 그건 알아두세요. 이번에요, G490 보드가요. 그러니까 인텔 10세대가요. 10세대가 소켓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예 뭐냐,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소켓이 바뀌니까. 아니면 그냥 암드 가든가. 근데 솔직히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방송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게임컴은 인텔이고 송출컴은 암드야. 지금 시점에서는. 뭐 팔아먹는 거야 뭐. 근데 어차피 그럴 것 같아요. 인텔 11세대는요, DDR5로 가기 때문에 결국 14나노를 버리게 될 거예요. DDR5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거 알아요? 아무리 14나노라고 해도 극강의 오버클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살걸요? 오버클럭 매니아들은 살거예요. 왜냐면 암드는 오버클럭 그 효율이 거의 없고 인텔 쪽이 뭐냐 오버클럭 수동으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진짜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잖아. 그 9900K에다가 오버클럭 잘 되는 모드 꽂고 커스텀 수행하면 극강이죠. 근데 사실 오버클럭이라는 게 그래요. 하면 좋은데 오버클럭을 하다가 조금 시스템이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오버클럭이 되는 스펙으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오버클럭이 되는 CPU 있잖아요. 9900K 뭐 이런 거. 오버클럭이 되는 CPU를 구성을 하게 되면요. 굳이 오버클럭을 안 해도 기본 순정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버클럭 되는 시스템인데 순정을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9600K가 9500보다 훨씬 좋잖아. 오버클럭을 안 해도 기본이 너무 스펙이 좋잖아. 그런 거예요. 그 굳이 오버클럭을 안 하더라도 기본 스펙이 좋으면 순정을 써도 된다. 나도 사실 그런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약간 정 돈이 없으면 3700X를 가겠지만 돈이 많이 생기면 막 3950X 막 끼고 싶고 막 그러지. 아휴. 그래서 만약에 그 G390 기준으로 오버클럭 잘 되는 보드가 사이즈별로 있어요. ITX에서는 그 에즈락의 그 팬텀 게이밍 ITX 팬텀 게이밍 그게 ITX에서는 제일 잘 되고 ATX에서는 에이수스의 그 막시무스 에이펙스가 있는데 에이펙스 보드를 국내에서 안 팔아요. 그리고 EATX에서의 그 최고의 오버클럭 보드는 당연히 갓나이크지. 근데 갓나이크는 비싸죠. 어쨌든 근데 솔직히 나중에 돈 많으면 갓나이크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메인보드의 최고봉이잖아. 모든 제조사들을 통틀어서 갓나이크가 최고봉이잖아. 써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뭐 그때 막 돈 많아지고 그러면 뭐 CPU 발열? 수냉쿨러 쓰면 되는 거고 약간 이런 거잖아.
뭐냐, 그 오버클럭 매니아들을 그러잖아요. 막 9900K 발열? 에이, 순행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 오버클럭 매니아들은. 아휴. 어쨌든 한 오늘 한 지금 85분 정도 술 먹방 하고 있는데. 아휴. 근데 어느새 3시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왠지 더 마시면 방송 중에 왠지 얼굴이 더 빨개져서, 그리고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방송은 여기서 끄고, 그냥 혼자서 영상 작업하면서 더 마시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좀 요즘 술 먹방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요즘 또 이렇게 악플하고 좀 싸우고 있어가지고, 악플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좀술 먹방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문제 될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방송 마치고 작업하면서 좀 혼자서 남은 맥주도 더 마시는 걸로 할게요. 네.